요즘 자동차가 너무나도 걸리적거리는데 50년만 나가죠? 2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저축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는데 자동차에 한 달에 60만 원이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네. 90만 원밖에 남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90만 원이면 3, 3은 9기 때문에 네. 하루에 3만 원. 그러면 먹는 것도 아껴야 되고 맛집도 이제 고만 가셔야 돼요. 그 사이에 정신 무장을 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쫓아가면 내일 차를 팔죠. 그러면 계약금 현금으로 앞쪽에 있는 돈 현금으로 받으면서 다음 달부터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60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166만 원을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면 1000만 원이 생겨요. 그렇죠. 네. 이분은 지금 뭐냐면 대출도 없고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도 굉장히 화목해요. 엄마 흑돼지 먹으러 제주도 오지 마. 그러면 돼요. 그냥 안 와요. 본인이 졸라맬 수 있으니까 네. 요 방법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에게 엄벌 내려주십시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내가 비행기를 타는 지역에 있는 먼 곳에서 경제활동을 한다. 이런 외로움이 나를 성장시켜주지 않을까. 네.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서울에 자주 오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외로워서 성장할 수도 없고 허리띠를 졸라 매서 그곳에서 극복하지도 않고 계속 엄마 아빠한테 의지하게 되거든요. 원하는 돈을 모을 때까지는 서울은 명절에만 가라라는 엄벌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 하기가 너무 자주 왔어. 맞아요. 자주 가 네. 신나도록. 와서 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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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오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한영 씨 오늘 함께했는데 어땠어요? 네, 저는 네. 뭐 오늘 사실 꾸지람 좀 듣고 정신 네. 좀 차리자고 나왔는데 네. 그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김생민 오빠한테 콩국수를 얻어먹고 오늘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니 좋은 얘기가 단백질 보충이에요. 아니,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이어트. 의뢰인의 영수증을 계속 보는 순간에도 계속 콩국수 생각 뿐이셨군요. 생각보다 녹화가 길구나. 빨리 가야 하는데 아니 김치에다 곁들여 먹으면 끝이야. 저희가 살짝 조여가지고. 어 이거 먹으면 그냥 끝이라고. 이렇게 짧게. 대박. 와, 이거 대박 사건. 야 비빔 끝났다. 비빔 해봐. 먹어봐. 오빠 비빔 안 좋아한다고 했지만 먹어봐. 맛있죠. 아까 눈이 번쩍 뜨이는 말 아닌데? 10만 6,500원. 오빠 오늘 하나도 안 샀다고 그랬잖아. 아, 오빠 말씀 좀 하시고 오빠 지금 막 기분 좋은 거 맞지?